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련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도에 이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침들을 많이 하세요? 한꺼번에 하십시다. 너무 찬가요? 오늘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인데요. 11장에서 시작되었고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22장에서 명실공히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신앙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를 얘기해서 생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생물이에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처음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서로 격이 차이가 나는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일 후에 시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21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1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은 사건입니다.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mixed feeling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맹세를 하라 이렇게 되었으니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도 이웃에게도 빛이 못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럴 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더 완전함에 이르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스마엘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제 이 집은 이스마엘은 없고 이삭만 있습니다. 이삭 천지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에?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집안 식구들이 높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상속자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들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이삭이 아들이 우선순위 1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환기시키고 싶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여기 시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마귀가 하듯이 미끼를 던지는 그런 유혹자는 아니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 당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일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혹독한 시험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번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리고 순종을 했지만 이번에 받는 시험보다도 더 혹독한 시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마지막 말이 청청벽력이에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대로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야말로 아주 경악스러운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은 무리를 가진 나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들었었습니다. 약속의 후예로 얻은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는 말을 거듭거듭 들었는데 지금 이스마엘도 내보냈는데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정입니까? 아브라함 할 말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 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그 비중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랄까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단이 오게 될 때에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온전히 기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순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기록한 사람이 이 놀라운 사건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절과 절 사이에 침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그게 하룻밤이거든요. 2절과 3절 사이가 하룻밤인데 아마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는 이 사실을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가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기를 난리나 아기를 아기가 아니라 얘기를 만일 했다면 정말 아브라함 당신 제대로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가보세요.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별말을 다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비결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셔. 무슨 말을? 주님이 귀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네가 이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이 뭐겠어요? 성경이겠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며 기뻐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순종하기를, 말씀을 순종하기를.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까 제가 밤새 못 잤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두 명의 종들. 아마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아, 어머니에게 무난하고 어려움. 근데 속으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그 말은 안 했어. 어머니에게 무난하고 어려움, 그렇지 않겠는가? 잘 다녀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이별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흘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죽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될 하루 한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부엘세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부엘세바였죠. 그렇죠? 기억나죠? 부엘세바에서 한 50마일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후에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려고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나중에 그 땅을 산 장소요. 솔로몬 성전이 건립된 장소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곳이에요. 이게요 굉장한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깊은 뜻을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아브라함이야말로 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라고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다 이해했겠어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다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거죠. 이것이 위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순종.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저는 그 단서를 바로 앞장인 21장 3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발견하고 배워와서 그 하나님의 명칭을 불렀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배웠고,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배웠고, 요즘 우리는 조직신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일괄적으로 배우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잖아요. 21장에서 그가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영생의 하나님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서 배웠지? 어떻게 해서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이 영생의 하나님을 불렀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신앙이 자기 아들에게 적용된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어도 살 것을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신앙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아들을 바친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 같은 것,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그의 믿음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격을 넉넉히 얻게 되었던 것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한 순종,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님은, 느끼고 배운 하나님은 위대하고 무섭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들의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제물이야 하는 대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 주신 게 있어 그런 믿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체 진행사항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네가 드리는 척하면 저 뒤에 어린 양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거 미리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줬을까요? 가르쳐주면 말이 안 되지. 가르쳐주면 연극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도 이유를 설명을 일체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어떤 때 이유를 알고 싶죠.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싶고 문제의 이유를 알고 싶죠. 그런데 이유를 딱 가르쳐주면은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도 안 가르쳐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센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미 무언가를 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내 아들은 죽었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욥이 열 아들을 잃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은 열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필로 좀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사흘째 되는 날 산 밑에서 종들을 머물게 만듭니다. 만일 종들과 함께 산 꼭대까지 올라갔으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때 종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들이 아유 저기 우리 주인이 100살 때 아이를 낳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망령이 들으셨나 보다 하고 손을 잡지 않겠어요 종들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의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시키고 칼을 들죠. 한 번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찔리겠어요? 아들을 찔러야 되는데 한 번에 숨통을 끊어서 고통스럽지 않게 찔러야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급소를 향해 칼을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니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끼어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급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찌르려고 했다는 거죠. 사흘 전에는 아브라함아 하고 한 번 불렀는데 지금은 두 번을 다급하게 부르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거야. 뭘 찾을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어디 있지?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양을 어디다 예배해 놨냐면 보이는 앞에다 예배해 놓은 게 아니라 뒤에다 예배해 놨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기가 막힌 그 표현이 아닙니까? 재물을 찾았는데 재밌게도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준비해 놓아서 누가 갖다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수양이 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 이놈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로구나 하면서 아들을 대신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장소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은 체험으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의 신앙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모리아 땅 산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더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단지 나를 시험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기쁨과 감격이 아브라함에게 충만하였을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기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후에 신약 성경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서 설명이 많은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5장 6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22장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좋은 친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친구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따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싫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또 매번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 연단을 잘 감당해서 계속 from faith to faith, 지금의 믿음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의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